지난 시간에는 잊어버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잊었어요. 무언가를 비워내는 거죠. 그럼 거기에 뭔가를 채워야 합니다. 무언가를 채워서 잊는 것, 무언가를 잊고 또 채우는 것,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오빌의 금으로 치장한 왕의 부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 내게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 그러죠. 그리고 네 아비집을 잊어버려라.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요, 하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지런히 듣고 옛날의 방식을 잊어버리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참 기가 막히게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른 시편 55편과도 기가 막히게 연결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16절 전에 읽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시겠어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혹자들은 아마 압살롬의 반역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구절로 미루어 볼 때 성내에, 다윗이 거하는 예루살렘 성내에 지금 뭔가 문제가 일어났어요.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는 다윗의 마음은요,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여러분 5절 보세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다윗이 장수인데 성 안에 폭동으로 이 정도까지 됐으면 보통 큰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의 솔직한 심정이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이거예요.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얼마나 솔직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위로를 줘요. 비둘기는요, 절벽 그 바위 틈에, 그 유다 지역에 있는 비둘기는 절벽 바위 틈에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손이 미치지 않는 그곳에 나 있고 싶구나, 이렇게 도피하고 싶구나,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 밑에 7절도 보세요.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광야는 뭐예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 인적이 없는 곳에서 이 성중에 있는 난리를 떠나 난 좀 피하고 싶구나. 그런데 다윗은요, 이 본문에서 시인은 이 성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6절에 요 나는 앞에 그러나를 넣으셔야 돼요. 히브리 말에는, 히브리 말로서는 그러나 나로서는 이겁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그 지난주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이것을 기도로 채운 거예요. 도피해야지, 도피해야지, 이거 아무리 묵상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도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남아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옆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안식일, 주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냥 먹고 계속 때려잡아 보십시오. 계속 피곤하잖아요. 방학 때 애들이 더 피곤해하는 것처럼. 주일은 아무 일도 안 해서 주일이 아니에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쉬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입니다. 쉬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의미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은 쉼과 평안과 사랑의 나라잖아요. 왜 쉼의 나라예요? 진짜 의미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니까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서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현실을 도피하지 아니하고 비록 마음은 비둘기처럼 날아가고 싶으나 기도로 그 자리를 지킨 다윗을 통해 큰 위로를 받습니다. 17절도 보세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원래는요, 근심하여가 뒤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된 건데, 아침,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나는 탄식합니다, 근심하며. 이게 바른 어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 기도하면 마음의 탄식이 있어도 괜찮은 거죠. 그냥 주저앉아서 탄식만 하면 문제예요. 탄식이 있어도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망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인의 삶의 방식이요,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라. 이게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훈련에 대해 계속 얘기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는 반복적으로 하루의 시간을 떼어서 그 시간을 염두에 놓고 훈련을 해야만 마음을 지켜야만 너 낙심해서 이겨낼 수 있다. 너 성 도망가고 싶지? 그거 그 마음 버릴 수 있다. 주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 여기 밑줄을 걸어오셔요. 그리고 이거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꼭 기억하세요.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일. 그래야 우리 임무를 할 수 있거든요.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있어요. 이분은 자기의 25번, 자기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25번째 아이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좀 부족해서 19밖에 못 낳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있었죠. 자기의 딸 중에 좀 이렇게 부주의한 딸을 좀 훈계를 시켜야겠다. 그렇게 해서 딸아, 저기에서 다탄 수출 좀 이렇게 안고 오너라. 어머니, 이수 뜨겁지 않을까요? 아니야, 불은 다 꺼졌어. 그냥 안고 오면 된다. 어머니, 하지만 이 숯을 안으면 몸이 더러워질 텐데요. 그거다 따라. 네가 부주의하고 마음을 잃는 것은 그렇게 작은 일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마다 규칙적으로 마음을 붙잡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을 기도로 채우고 옛날에 아비의 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너를 채워야 된다. 꾸준하게 훈련하면서 안 그러면 큰 일을 당한다.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규칙적으로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9월 11일이잖아요. 2001년 9월 11일에 있었던 테러 여러분 기억하시죠?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그런 일이 있지 않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믿음의 영웅이 지금 비둘기처럼 도망가고 싶대잖아요.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처럼 오늘 시편 기자처럼 저녁과 아침과 정오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펴고 부지런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8절 보세요.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몇 주 전 수요일에 영광스러운 과거 했죠? 평안하게 하셨도다. 지금 뭐 큰일 일어난 거 없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저걸 없애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군요.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대지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을 때 기도로 그것을 채워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훈련의 요소가 포함돼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매일매일 깨어서 목사님 저는 그 시간 하루에 세 번 못 내요. 그러면 1분씩 여러 번 내면 되잖아요. 그죠? 2분씩 여러 번 낼 수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마다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규칙적으로 훈련하며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성도는 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은요? 근심이에요. 근심.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자신의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되면 이제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성화에 대해 가르치실 때 주께 맡기세요. 이거는 바른 성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맡기라 그러니 이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옳아요. 저희 아이가 요즘 수영을 배웁니다. 수영 가기 전날 밤에 엉엉 우는 거예요. 수영 가기 싫다고. 선생님이 너무 무섭고 전진해야 되는데 자기만 안 돼서 자꾸 불려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호와께 모두 맡겨.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위로해줬습니다. 전날에도 해주고 출발하기 전에도 기도해주고 그리고 내 편에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가서
최선을 다해 발을 굴러 배운 대로 그대로 해.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네가 할 일을 해.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캐직 사경의 잘못된 성화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호와께 맡기세요. 듣기엔 좋아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성화의 삶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뭐예요? 근심은 여호와께 맡기고 나는 여기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주님을 묵상하고 내게 맡겨진 크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친 염려는 합당한 이유에 사는 염려라 할지라도 분명히 죄입니다. 지나친 염려 안에 죄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주님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친 염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사실은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주제넘게 주님의 섭리에 간섭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나친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므로 성령을 근심시켜 드립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모든 짐을 그분에게 맡겨버리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면, 또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게 될 것이요, 강건해져서 많은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런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맡겨버리다, 던져버리다, 주님께 이 무거운 짐을 이렇게 토스하는 법을 실천한 몇몇 분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존 맥아더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1939년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지금 있는 그레이스 은혜의 교회라는 곳에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서 1969년부터 지금까지 섬기고 있어요. 근데 뭐 거의 할아버지인데 아주 나이 많은 분이죠. 그런데도 아직 열정이 넘쳐요. 다음 독서 모임 할 때 존 맥아더 책을 꼭 읽어보셔요. 이분이 슬레이브, 제가 몇몇 분들에게 권해드린 다시 너를 만날 수 있을까. 존 맥도웰 아니라 존 맥아더입니다. 이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아주 믿음의 영웅이죠. 이분이 이제 30살부터 지금까지 있는 그 교회에서 부지런히 강의를 했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시인을 어렵게 하거든요. 여러분 21절을 보시겠어요?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지금 밖에 있는 원수가 아니라 가까운 친구가 자기에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시인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존 맥아더도 그랬죠. 자기의 학생이 더 이상 목사님 설교를 못 듣겠어요 이러고 면전에서 나가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요. 대학에서 복음 집회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협박을 합니다. 복음 전도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협박 편지도 오고, 그래서 과연 집 밖을 나갈 수 있을까 어려웠던 거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이분이 정직하게 얘기하죠. 근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분은 계속 강의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붙들고 있을 시간이 없고 그 다음 일을 해야 되고, 이분이 이제 마스터스 신학교라고 신학교도 하시거든요. 그 다음 강의를 해야 되고 그레이스 투유라고 매일매일 방송도 하거든요. 새로 방송도 준비해야 되고, 주님의 일 때문에 정신없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근심은 맡기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니까 여기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원리를 꼭 체득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근심은 맡기고 나는 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10대 때 대학 가서도 미식축구를 했거든요. 믿을 만한 쿼터백인 예수님께 공을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절대 공을 뺏기지도 않고 반드시 터치다운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거예요. 미식축구 공처럼 근심을 예수님께 던져버리면은요 더 이상 공격도 없고 내 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만큼 근심 많은 여자가 있었을까요? 막 탈모가 진행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시선 의식하는 것 때문에 우울증이 왔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심을 나에게 내어버리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서 그것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세요. 선생님, 여기서 이 산에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신령과 진정으로는 개역 한글 번역이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령과 진정으로는 뭔가 진정으로 뭔가 열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뭐 하늘을 감동시킬 만한 이걸 정성으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엔 푸뉴마티 까이 알레테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건 아무 필요 없어요. 근심은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망갈 필요 없어. 이 말씀을 받은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떠나서 그 동네를 떠나서 어디 갔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심은 성령 안에, 진리 안에 거하면서 그냥 주님께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근심만 하면 아무 일도 안 돼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과 듣고 채우는 것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근심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같은 일이에요. 아무리 근심하지 말아야지 100번 외쳐도 안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못 봤는데 힐링캠프에 이지선 자매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아마 종교적인 얘기를 못하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매일매일 한 가지씩 감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근심은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손가락 마디가 다 잘렸지만 뭐 하나가 좀 더 있나 봐요. 유독 한 손은 마디가 하나 더 있나 봐요. 이것 때문에 단추도 낄 수 있고, 그럼 이거 오늘 하루 감사하고, 이것으로 열심히 연습해서 문고리 돌릴 수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죽치고 앉아서 근심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주님의 것으로 채우니까, 기도로 채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우니까 이제 너무너무 뻔뻔해졌어요. 나는 연예인이다. 나는 엄마가 매니저처럼 나를 계속 수행하고 다니고, 사람들이 나 보기 불편해하고, 나 작은 차 타고 다니다 사고 났으니까 이제 큰 차도 타고 다니고 연예인처럼 썬팅도 하고 다니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 정도면 귀여운 얼굴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성도의 회복이에요. 근심을 여호와께 맡기고 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인이 경험한 그 회복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사실 근심을 겪으신 분으로 우리 주님만한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 근심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일으켜 그분의 모세혈관을 터지게 하여 땀과 함께 피가 흘러내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와 자신의 죽음이라는 사명에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야말로 나 비둘기처럼 광야로 도망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일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근심은 아버지께 맡기고 본인은 기도하셔요. 그때 제가 너무 놀란 말씀, 그때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지 않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을 도와주었다, 도와주게 하셨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바로 수호천사에 대한 근거 본문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피하여 시편 기자처럼 비둘기처럼 날아가고 싶으나 주님,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지요.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 우리는 못 느끼지만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낙심하지 않게끔 힘을 더하더라. 근심을 주님께 다 버리게 힘을 더하더라. 기도로, 하나님의 것으로,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로 채우도록 힘을 더하더라.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니 근심이 있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 근심은 주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웁시다. 우리 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도우신 것처럼 우리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수가성 여인이 그것을 이겨냈고 좋은 메가도가 그것을 이겨냈고 이지순 자매가 이겨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근심은 주님께 던져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던져버린 빈자리에 근심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를 기도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